집단 감염 발생으로 방역 당국이 기숙형 종교 교육 시설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에 나섭니다. 방역 당국은 이곳은 최대 20명이 한방에서 기숙 생활을 하는 등 전형적인 산밀 환경에서 확산된 대표적인 사례라며 긴급 현장 대응팀을 즉시 파견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또한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이와 유사한 집단 감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종교 학교와 기도원, 수련원 등 모든 기숙형 종교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 실태를 긴급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.